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의 일반 물리 길라잡이의 토토쌤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런 유튜브에 좀 검색 알고리즘 같은 걸좀 미리 공부를 했었더라면은 첫 영상을 조금 더 이제 성의 있게 준비를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혹은 그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조금 듭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번의 또 기회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또제 동영상 강의는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또 이런 강의가 지속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호응, 좋아요와 또 구독 이 책에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컨텐츠를 원하신다면은 오늘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조금 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하기 전에 우선 그 여러분들이 전기 선속 혹은 전기 다발이라는 즉 일렉트릭 플럭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이러한 그 유체가 예를 들어 유체가 흘러갈 때이 어떤 뭐 그물망을 놔뒀다 싶시다. 물이 이쪽 방향에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이 그물망에 어떤 유체가 통과하고 하여 흘러가고 있겠죠. 그럴 때, 이 유체의 속도 곱하기 이 그물망의 어떤 면적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유체가 빨리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물고기들이 조금 더 이제 많이 잡힐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그물망이 클수록 또 물고기가 잡힐 확률이 커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체의 속도하고 이 그물망의 크기는 그 곱은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전기장의 세기하고 그 전기장을 통과하는 어떤 단면의 면적이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양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면이 이렇게 누우면 어떻게 될까? 누우면은 시냇물은 흘러가지만 물은 흘러가지만 물고기 잡힐 일은 없죠. 그래서 이 단면과 이 유체의 어떤 속도 방향과의 어떤 방향도 사실 어떤 중요한 팩터가 될수 있겠죠. 그럼 그걸 동시에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나타난 게 이제 그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적, 이 면적을 해당하는 어떤 길이가 있겠죠. 그 길이를, 그것을 이제 벡터의 길이로 하고 이 면적의 수직인 방향을 그 벡터의 방향으로 하는 이 면적 벡터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 벡터와 어떤 유체의 속도 벡터가 있겠죠. 그두 벡터 사이의 어떤 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기다발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전기장과 이 단면의 면적이 이루는 그두 벡터의 곱 실질적으로는 이두 벡터의 내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벡터, 즉 전기장과 이 단면의 곱, 물리적으로는 그 단면의 곱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 단면이 이렇게 누우면은 그 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어떨 때 최대냐면은 그 전기장과 그이 면적이 서로 이렇게 같은 방향일 때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을 우리가 그 전기 다발 혹은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유체 역학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장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장도 여러분들이 자기장과 이 면적의 곱을 우리가 자기 다발 혹은 마그네틱 플럭스로 동일하게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전기 다발 혹은 전기 선속 일렉트릭 플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은 뭐냐면은
어떤 닫힌 폐곡면을 우리가 그 가우스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면은 우리가 어떤 가상의 임의의 면이기 때문에 뭐든 될수 있는데 원통형, 대표적인 원통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실린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닫혀 있는 이런 그 동그란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그 폐곡면을 우리가 가우스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가상의 어떤 가우스면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그 면에 대해서 이런 그 전기다발을 구하면은 그 전기다발을 구하는 건 아까 이 면적 곱하기 그 전기장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방향을 고려를 해서 전부 다그 방향성까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그 값이 뭐가 되냐 하면은 뭐 굉장히 복잡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또 단순합니다.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그게 뭐냐면 이 폐곡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 그 전하량 중에서 알짜 전하량,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이 있으면 그두 개의 상쇄도 없어질 거고, 그래서 남아있는 알짜 전하량의 전하에 비례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가우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우스 법칙의 응용으로 무한히 긴 어떤 도선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지점에 그 전기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한히 긴, 실제로는 작지만 무한히 길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여기서 거리가 이제 R만큼 떨어졌을 때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제가 내어드린 문제에서 실제 적분을 해서 손으로 구해 보신 분이 있죠. 굉장히 복잡했죠, 그 과정이. 그런데 가우스 법칙을 쓰면은 단 두세 줄이면 이제 우리가 그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가우스 법칙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가우스면을 이렇게 그 원주가 2파이 r이고 높이가 l인 그런 원기둥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원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선적 파이 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값은 모르지만 이 대칭성으로 인해서 전기장은 이제 원주 이렇게 뻗어나가는 방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 아래 윗면에 대한 전기선적은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 방향은 이 전기장 방향하고 서로 같은 수평 방향이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전기장을 수직인 방향, 즉 면벡타와 전기장이 동일한 방향만 계산을 하면은 이 원주 방향만 우리가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그때 전기 선성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2파이 r 곱하기 l 한개이 면적이죠. 이 원기둥 원주의 면적입니다. 거기 곱하기 이 전기장 E는 다 동일할 값이 크기가 동일할 테니까 E 한개 파이 E가 될 거고 이게 뭐하고 같냐면은 이게 입실론 제로분의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전하량은 이 선전하 밀도를 람다라고 했을 때 람다 곱하기 L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2파이 R L 곱하기 E 한 값이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곱하기 L이다라는 이 식으로부터 E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E는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이런 형태의 아주 단순한 값이 쉽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러한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균일하게 대전된 반지름이 R인 구가 있습니다. 이 구의 내부에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수도 있고 이 구의 외부에서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의 반경을 우리가 뭐 라지 R이라고 할 때, 구의 내부에서 전기장을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시고, 바깥에서 또 전기장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어떻게 구하냐면은, 우리가 내부에 있을 때는 가우스면을, 그 작은 면을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우스면에 대한 어떤 전기장, 일렉트릭 플럭스를 구하면은, 전기선수를 구하면 그 값이 이 작은 공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하고, 같다라는 조건에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전하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피 전하 밀도, 로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로는 이 3분의 4파이 라지 R 3승분의
Q가 될 테고요. 그래서 그 로를 구해가지고 로 곱하기 작은 공의 부피 3분의 4 파이 스몰 r의 삼승이 되겠죠. 그걸 한게 바로 요 작은 공 안에 들어있는 전하의 전하량이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은 쉽게 그구 내부에서 혹은 구 외부에서 전기장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또 하나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은 것은 이렇게 무한히 긴 실린더가 있습니다. 실린더가 있을 때이 실린더 역시 균일하게 우리가 그 대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하 밀도를 실린더니까 우리가 그 로우라고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실린더의 반경을 R, 역시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실린더의 내부에서와 외부에서 또 이런 그 전기장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구해 보시면은 과연 구와 실린더에서의 어떤 전기장 차이가 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두 문제를 한번 연습 삼아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끝으로 이런 그 가우스 법칙, 이런 그 사실 가우스 법칙은 쿨론 법칙과 동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쿨론 법칙에서 이 가우스 법칙이 나왔고요. 동일한 법칙인데 그 배경에는 이런 힘이 쿨론 힘이 우리가 그 R제곱분의 1로 떨어진다는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가지는 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 역제곱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역제곱 법칙이 작용하는 힘들은 전기장 외에도 뭐 자기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빛도 마찬가지인 게 빛도 전자기파라서 또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고 우리가 빛의 세기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태양에서 어떤 빛이 이렇게 그 처음에 생성되어서 사방으로 퍼지죠. 그럼 지구가 도달하기까지 빛은 전 사방으로 이렇게 퍼질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우리가 지구 거리에서 그 사방에 퍼진 빛을 전부 다 합한다면은 전기 선속의 개념으로 빛의 세기 곱하기 이 아주 커다란 이 구의 표면적을 우리가 곱한 값을 생각한다면 그 값은 바로 태양 표면에서 처음에 생성된 빛제 어떤 세기와 이제 동일한 값이 될 겁니다. 그 얘기는 중간에 빛이 어디 그딴 데로 새지 않고 없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유체역학에서도 우리가 어떤 continuity equation이라고 해서 어떤 연속의 법칙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어떤 법칙을 생각할 때 거기 배경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꺼번에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사실 중요하고 예 그럼 끝으로 과연 이러한 그 물리 법칙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그 타인에 대해서 다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무리 그 영향이 작은 영향이라 할지라도 그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또두 번째로는 그런 작은 영향들이 점차 모이게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쓰나미와 같은 파도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적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또 적용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